오늘 소개해드릴 채소는 얼갈이 배추입니다. 일반 배추보다 작고 속이 차지하는 배추를 말하는데요. 이 이름에 재미있는 설이 있더라고요. 이른 봄에 얼면서 녹으면서 큰다는 뜻도 있고요. 꽁꽁 언 땅을 대충 갈아 심었다 해서 얼갈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. 지금부터 봄까지 나오는 얼갈이는 여름에 나오는 것보다 무름도 덜하고 아삭한 맛이 더 좋고요.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고 칼슘 함량도 높은데요. 이 영양소들은 열을 가해서 조리해도 다른 채소보다 손실이 적다는 것이 특징입니다. 얼갈이 배추로 국을 끓이거나 김치를 하면 왠지 더 달고 고소한 맛이 난다 싶은데요. 그 이유가 여기 있지 않았나 싶네요. 얼갈이 배추는 요즘같이 김치 간절기 때 겉절이나 김치를 담그기에 좋은 식재료인데요.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풋내를 조심하셔야 합니다. 얼갈이 배추는 만지면 만질수록 풋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다듬기부터 버무릴 때까지 되도록 살살 적게 만지는 것이 좋습니다. 얼갈이 배추의 요리 비법이니까요. 꼭 알아두시고요. 얼갈이 배추가 제철입니다. 맛있는 요리로 초겨울 입맛 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농협 하나로 클럽 농산물 가격 정보였습니다.